우리 출연자분들이 오늘 모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고민 같이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제가 이상한가요? 네. 저만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가? 나만 이래?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를 해요. 네네, 보통. 그런데 저희 동서는 시어머니가 일어나셔도 계속 잠만 자요. 성격 좋네. 이런 동서가 이해 안 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시어머니가 일어나도 계속 잠만 자는 동서에 대한 정말 고충을 토로하신 분이 아, 누구지 모르겠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르겠어. 예. 예. 네, 네, 네. 자, 아니 근데 그냥 그렇게 막대 먹은 며느리가 있겠어요? 아유. 그 전에보다 또 앞에 있겠지. 예, 예. 그 큰 동서 모르게 예. 그 시어머니한테 큰 돈을 드렸어. 맞아. 예. 그럴까? 예. 자, 사연의 주인공. 주인공은 최정원. 최정원 마담님. 아. 씨가 그럼 늦기는 하는 거네요. 무조건. 지금은 안 그래요, 동서가. 네, 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결혼해서 아마 느긋한 성격 때문일 거예요. 오.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거고 처음 결혼해서 몇 년을 계속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머니 씻으시고 저희 쫙 준비하고 있으면은 소리가 나서 일어날 법한데 그래. 안 일어나요. 오, 어떻게 자고 있냐. 근데 어머님이 기다리다가 야, 쟤 좀 가서 깨워라. 그러신데 어머니 저 그 얘기하면 저 꼰대 같잖아요. 저 얘기 안 해요. 깨우려면 어머니 깨우세요. 아니면 어머니 저랑 같이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동서들 일찍 일어나는데 조금 동서가 잠이 많은 건가? 아니, 잠이 많은 건가? 야, 저런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매기는 거 아니에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진짜 안 들렸어요. 숙면. 그때는 또 아침 잠이 그때까지는 또 더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먹었다고 아침 저녁 없어졌는데 정말 안 들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이제 휴일이라도 좀 편하게 하라고 웬만하면은 안 깨우셔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잠이 더 많아요. 시댁만 가면 잠이 많아지고 대박이다. 저 친정보다 시댁에서 정말 잠을 더 많이 자요. 이해가 가는 게 평상시에 일을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깨는데 시댁 가면 일이 없잖아. 출근 안 할 거고. 그러면 친정다리 시댁이면 아니 그러니까 정윤주 씨가 딱 보면 난 딱 저런 며느리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며느리 보면. 그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이. 보통은 저 형님이 얘기한 건데 뭐 신경 써. 못 일어나 본 적은 없어요? 없죠. 형님보다? 없죠. 아, 형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원래 성격이에요. 이게 다 차림을 하고 나오세요. 아, 진짜? 이렇게 지금 야, 사람 받겠다. 와, 대단. 야, 아니, 명절에 잠만 자는 동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우리 마담님들은? 네. 아니, 처음에는 네. 뭐 만약에 내 입장에서 동서가 그런다. 동서가 그렇다면. 처음에는 아, 뭐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를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게 이게 상습적으로 되면 일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라고 결론이 딱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실 거예요? 나 하지. 아니요. 나도 처갓집 가는데 동서가 우리 와이프 동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밑에 동서가. 근데 우리 아내가 일을 해. 내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 처남하고 막내 동서가 안 일어났어. 그럼 난 뭐라고 그러죠? 아 진짜? 나오라고. 이제 자는 거 깨우진 않고 밖에서 나와 밥 먹으면서 야 누나가 이렇게 일하는데 너 와이프한테 빨리 일어나서 해야지 뭐 어머니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그런 꼰대라고 해서. 아니 그래 못 알아들으면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그렇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의 없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문제되지만 이건 예의 있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렇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나이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배려의 문제야. 계속 배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명절에는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제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명절은 사실은 일로 인해서 바쁘다 또는 뭐 명절에 이제 연예인 분들처럼 무슨 뭐 프로가 있어서 뭐 촬영을 나가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면 명절만큼 가족끼리 그 차례상을 차리는데 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공동의.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한 가족의 구성원이 정말 헌신을 하고 배려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잘한다 그러고 게으르게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배려가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의 문제가 그렇게 늦게 일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늦게 일어나서 그러진 않았어요.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냥 순서가 제가 먼저 일어나고 원하시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동료가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정윤주 마담님이 이 말 맞지? 저는 한 6시 조금 더 8시 7시, 8시. 아니, 명절 때 8시 전에 일어나죠. 7시. 아, 그렇게 다르게 안 돼. 이게 상대적인 건데, 아~ 제가 여자라면 정은식과예요. 예. 네. 네. 그리고 하면서 화가 안 나죠. 예. 네. 네. 저도 그런 쪽이에요. 문제될 게 없는데.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네. 뿐이고, 저 친구는 지인 나중에 또 할 거고, 신경도 안 쓰이는 거야, 별로. 일어나서 할 건데, 제가 그걸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결론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며느리, 굉장히 게으른 며느리 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실상은 그랬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저런 성격 너무 부럽다. 어떤 성격? 왜냐면 맞동서는 6시에 일어나는데 자기는 8시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않아. 늦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는데 2시간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거든. 그러니까 전양반 성격도 너무 좋고.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여유로운 성격이 있어서 두 분이 더 잘 어울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둘 다 막 바들바들이면 진짜. 이게 서로를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 너무 예뻐, 보기 좋고 그런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정인주 마담님이 초반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형님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나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인주 마담님. 아, 뭐 저 며느리감으로 저런 며느리 참 좋아요. 정말 예. 감사하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네? 예. 다음 사연 정말 예. 제목이 웃겨요. 없던 가족 행사도 만드는 동서예요. 예. 저희 형님은 시댁에서 자꾸 일을 벌이시는 분이에요. 아,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저는 진짜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지원자가 없구나. 가족 여행 계획을 자꾸 잡으세요. 이런 형님이 불편한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아니, 정상이지. 네네네. 이상해. 이상해. 나는 우리 우리 시어머님,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멀리는 못 나갔고 따뜻해지고 계절이 바뀌면 모시고 뭐 닭백숙 먹으러 가고 뭐 계곡에 그런 게 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마련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벤트라는 건 참 몰라. 이벤트는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상대편 상황을 보고 이벤트를 해야 돼. 이 상황이 바쁠 수도 있고 거기 가려면 또 봐봐. 돈도 또 내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이게 나랑 같은 이 수준이면 이게 다 이벤트 하면 나도 이벤트 할래 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맨 이벤트 하는 거 싫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은 빠져. 빠져서 일을 벌렸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하면은 가족끼리 빠지면 다 마음도 주고받을 수 있고 되게 아름다운 거야. 지금 두 분이 형님이랑 동성가요? 지금 주인공은 따로 계세요. 아, 누구예요? 동성가요? 지금 어느 분이 손 살짝 한 번이. 예, 주인공이? 주인공이? 살짝. 예. 아, 여행 가는 걸 좋아해? 제가 좋아요. 형님이 좋아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여행을 워낙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갔다 온 거 부모님 보내드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었어요.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4월에 가는 그 여행은 어머님이 맨날 제가 돈을 대서 여행을 가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어머님 무릎 쓸쓸하시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케어해드리고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이번에는 여행비 쏜다고 어머니가 600만 원을 모아두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코로나가 터져서 그 여행이 4월 달로 이제 미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이제 여행의 얼굴이 저렇게 여행에 가자는 지금 막 근심이 막 슬픈 거 아닌데 여행에 가자 하는 분의 얘기라면 왜 이게 불편한지 가야 하는 분은 왜 불편해?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완전 직근이 단 거 싫어하고 여행 안 좋아해요. 집이 행복한 사람. 나도 지금요. 네, 공감해. 네. 민주 씨 말 공감하는 게 함이병 선생님 여행 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듯이 자기가 남편하고 둘이서 맨날 비즈니스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이 쉬는 시간에 나는 그냥 내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아무 스케줄이 없던 거를 느닷없이 만들어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그거를 남편이 하자 그러면 여보 우리 쉬자가 되는데 형님과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면 말을 못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싫다는 말 해보셨어요? 처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네. 저도 이제 좀 표현은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현 말씀을 못 드리겠다더라고요. 저 집순이에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도
형님도 너무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너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뭔가 숙제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왜냐면 네. 오늘 나가기 전에 나갔거든요. 제가 정말 비행기를 타고 나면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져요. 저는 여행 자체가 그렇게. 좀 알아요. 그런 말을 했어. 친해지길 바랬죠. 워낙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지금 처음 들으시죠. 비행기를 타고 나면 컨디션이 완전히.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을 잘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돈도 저렇게 잘 벌어서 나 같으면 1년 좀 365일 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왜 여행 간 거냐. 둘이서 3박 4일로 싱가포르 갔어요. 난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알아눕다가 3일날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실 두 분이 비행기 타고 갔다가 여행 갔는데 동서가 비행기 타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내리자마자 얼굴 안 좋은 표정하고 있으면 너는 그렇다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얼굴에 그게 뭐니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면 맞아, 동서가 컨디션이 떨어졌으니까 너 컨디션 떨어졌을 때는 당을 먹어야지. 너 컨디션 떨어졌을 때는 당을 먹어야지. 계속 그러면 싫어서 미워. 아니 아닙니다. 정말 바빠서 싫은 거야. 아니 얘기하면은 다 되는 거야. 진짜 엄청 바빴어요. 아니, 혹시 배는 괜찮아요? 배는? 배 타고 가는 거. 나는 배멀 더 멀미. 일단 멀미가 심해요. 집을 벗어나면 실한다잖아. 그 멀미가 심했어요. 그냥 여기서 딱 얘기하자. 정말 가기 싫어요. 야 이거야. 이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랑 갈게. 이거야. 이거야. 어머니랑 둘이 가면 돼, 나. 야,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아침 드라마. 4월만 가요, 4월. 4월까지만. 그다음부터는, 전 그다음부터 4월만 같이 재밌게 가고, 그다음부터 동서한테 여행 가자는 말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알았으니까 동서를 피곤하게 안 하면 돼요. 아니, 혹시 가고 싶으면 그땐 얘기해. 네, 그때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의외로 모르잖아, 이번에 셋이 갔을 때 재밌을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냥 초면이잖아요. 근데 저 마음은 너무 이해하거든. 나는 나만 안 가자 그러면 내가 번 돈을 갖고 가서 놀러 가서 쓰고 오는 걸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나를 갖고 가자 그러면 저는 딱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본까지예요. 시차 안 나는 지역. 기온차 없고 시차 안 나는데 외국이라고는 일본이 끝이에요. 어디를 가도 시차 나고 온도가 변화가 와요. 그러면 가서 아프고 와서 아파요. 그런 사람은 어쩌라고. 안 가야지. 나도 그런 아저씨랑 살아. 개인 상대로. 우리 남편 비행기를 못 타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좀 많을 수가 있는데요. 여행의 목적은 온전한 힐링과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전화가 계속 와요. 예,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일을 하니까. 업무 환경이 불편한 데서 업무를 하면서 육체노동까지 같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반을 하는 거네. 예, 계속 전화하고 시차가 다른데 새벽 3시에 막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행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 잘해라. 노정원 변호사님. 네네. 그 얼마 전에 가족 모임으로 괌 여행인가 어디 갔다 오시잖아요. 아 그래서 살 빠졌군요. 아 힘들어. 이게 정윤주 마담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 여행은 정말 힐링되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아니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야 뭔가 수영장에서 무릎을 꿇어요. 아,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들 사업하는 사람 얘기. 아 친구 얘기죠? 친구 얘기. 아니 그게 이게 너무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해주셔. 아직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아,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예. 시아버지가 6년간 앓으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병수발은 저희 부부가 다 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병수발 한번 안 한 동서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이런 동서가 이해 안 가는 제가 이상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 거 아닌가요? 6년을 병수. 바라기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거를 다 정리를 하셨으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아버지가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법적으로는 똑같이 반 나눠야 되는데 그 아버지 돌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정서가 너무 애썼으니까 난 이만치면 양보하겠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럴 사람이면 병수 나눠서 했겠지. 정말. 다 그지. 내 생각도 똑같아. 그래야 돼. 근데 강수희 마담님은 며느리가 셋이잖아요. 똑같이 미리 가시라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진 않고 나도 며느리지만
살아 계실 때 만약에 그 자기 자식이니까 어느 정도 행동하는 거 보면 싸가지가 있나 없나 알지. 그러면은 밑돈을 해서 조금 걔를 줘야지.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러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며느리들 중에 차등 줘서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한테 아플 때 누가 돌봐주겠어. 며느리들은 다 조금 큰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고 나 돌봐준 사람은 그 재산 말고 미리 그럼, 챙겨서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근데 말씀하실 때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보통 자연스럽지. 밑돈을 줘야지 하는데 밑돈을 줘야지로 보통 행동을 하게. 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지네들끼리 싸움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같지만.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만 마음만 갖고 있어라. 그렇게 그래. 해결을 해줘야지. 부모가 해줘야지. 재산 놓고 그냥 그래. 죽으면 뭐해. 맞아. 그러니까 싸움 나지. 그리고 싸움 나고 네. 부모님 돌보는 네. 게 뭐 진짜 자기가 정말 진정성으로 했느냐 아니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했냐인데 그걸 따지기 맞아. 이전에 그 부모님 모시는 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남자들은 몰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 아픈 분 봉양하는 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정말 맞아. 힘든 거예요. 나도 보면 있지. 나는 우리 친정 우리 딸 셋이잖아 형제. 그 모임은 우리 바로 밑동생은 막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 엄마 나는 언니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막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안 보고 싶거든. 아, 그럼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 야 너는 그렇게 네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너 엄마 밥 한번 해드렸니? 내가 너무 힘들 때 너 이질만 내가 엄마 모셔보라 그랬지. 내가 가서 너네 집 그 뒷일 다 봐준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맞아, 있어. 맞아.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에 제가 동서 입장이라면은 네. 제가 나이고 지금 50 중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 안 보고 지내는 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전 깜짝 놀라서 저는 아까 그런 케이스면은 동서가 뭐 병간호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재산 부분은 그냥 똑같이 나눠서 그냥 사람은 잃지 않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 돈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절대 돈 재산 갖고 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갖고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맞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원 마담이 이미 내가 마음 써서 다 했는데 네. 갑자기 우리 이제 동서가 나타나서 그래도 재산은 반으로 나누셔야죠.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오! 얘가 제가 예전에 20대부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쓰러지셨어요. 뇌출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네. 사실 방송 광고 찍고 하는 걸 제가 다 엄마 병간호 하면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늘 제가 해버릇하니까 대단하시다. 오빠랑 남동생이 있는데 늘 제가 아니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엄마가 뇌출혈로 두 번째 쓰러지셨는데 엄마 병간호 어떡하지? 나 애기 전맥해야 되는데 오빠가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면 병원비도 제가 다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내가 항상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다. 내가 어쩔 때는 우리 부모 병원비 그래. 하려고 20만 원짜리 일을 또 한다 내가. 남편 월급 갖고 나는 내 친정부모 병원 하기 싫다고. 근데 나 혼자 하는 거 힘드니까 나도 결혼했고 남편 눈치 보니까 같이 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어머, 만약에 내가 내 형편도 안 돼서 나마저도 그걸 못했다면 내 부모가 아프신데 병원비 내가 숨을 못했다면 그게 더 속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형제들보다는 내 형편이 낫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감사하고 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최정은 마담님 동생한테 동생 그 집안에도 얘기를 하고 확인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최정은 마담님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맞아. 진짜로. 단톡방 그렇게 올렸을 때 남동생이 알지 누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로 전 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 가까이서 본 거예요. 이남일녀인데 그 동생이 여동생이 제일 약해. 살림도 약하고 어려워. 근데 이제 엄마 이제 부모님이 아프니까 이 오빠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모셔라. 살림도 약하고 그러니 남들 간병인 줄 돈보다 네가 가서 모시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 집은 네 걸로 한다.
합리적이잖아요, 나름. 네, 네, 네. 누가 봐도 그 뭐 모양도 보기도 좋고, 네, 네, 네. 부모님도 편하고. 네. 이제 그러고서 한 6년인가 7년인가 간병 잘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남들 간병인 줄 돈보다 네가 가서 모시고 그러면 나중에 집 부모님 집은 네 걸로 한다.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나름. 네, 네, 네. 누가 봐도 그 뭐 모양도 보기도 좋고, 네, 네, 네. 부모님도 편하고. 네. 이제 그러고서 한 6년인가 7년인가 간병 잘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3분의 1씩 나누제. 어머. 갑자기. 어, 이거네. 와, 딱 이거네. 딱 저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했어?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안 봐요. 변호사로서. 네. 안 봐요. 예, 이거 가장 예. 법적인 예. 얘기네요. 예. 예. 전문가께서. 부모님의 부양과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아, 예, 예. 예. 특히 우리 민법은 기여분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특별히 효도를 했다라고 인정되는 분한테는 네. 가중상속분을 인정하고 얼마나 보세요? 아~ 한 30% 그러니까 부모님의 총 재산의 30%를 먼저 떼줍니다. 아~ 아~ 문제가 있는 게 법원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병원 병수발을 할 때 보호자로 병원에 등재가 돼서 내가 꼭 등재가 돼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병원의 출입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약값을 반드시 내가 내야 되고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병수발을 하는데 그걸 남겨요. 남겨요. 예,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돈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증거를 철저하게 남깁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서 네 이게 애매하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효도 배틀이 벌어져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아, 막 내가 이렇게 예, 막 여행 사진 무슨 뭐 명절 때 같이 찍은 사진 뭐 하면 막 증인으로 뭐 이모 고모 막 이렇게 불러서 누가 더 효도를 했는지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싫다. 굉장히 많아서 이게 많죠. 이런 게 가족 간에 이런 네.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요. 예. 옛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뭐 맏아들이 조금 더 가져가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가족이 잘못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사이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모님이 누구만 더 예뻐하면 살아생전에 그거에 대한 아픔을 또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럼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배다른 무슨 형제 자매들끼리 소송을 하는 그렇지. 경우가 상속 분쟁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서로 친자매, 친형제들끼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또 살아계실 때 서로 누구를 편애하는 티를 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 오늘 근데 가족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약간 짓궂게 좀 그러긴 했지만 어떠셨어요? 오늘 지미 함께 해주신. 아, 네. 너무 떨렸었는데 네. 우리 형님이랑 진짜 되게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뭐 추억이 한 번 더 남았어요. 벽은 살짝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건 저희가 또 잘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4월 예. 여행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사실 방송인도 아닌데 동서가 되게 어려운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준 거거든요. 그것만도 너무 고마웠는데 오늘 동서가 비행기 타면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지도 사실 몰랐고 예, 그걸 몰랐다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여행 계획을 짰을 텐데 어렵죠. 앞으로는 동서가 원하지 않은 이상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할 거고 오히려 되게 이런 좋은 시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마담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며느리 얘기도 하셨고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40년도 넘은 얘기를 내가 새삼스럽게 꺼내서 나 나름의 어떤 넋두리를 한 게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탤런트 없이고 바쁘다고 애 갖다 맡기고 또 일해야 될 때 연말에 명절 전날 와서 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얄미웠을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예, 들어요. 예, 그래서 예, 예. 형님 고가화하지 마시고 제가 제 한풀이 하느라고 그냥 섭섭했던 거 얘기한 거니까 아무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마무리가 예. 네 네.